다정한 더주예요. 그리고 남자고 다정해요. 여기 있는 사육장, 제가 도리순이에서 사온 사육장인데, 여기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에 오신 손님이 잘 키워달라고 저희에게 맡긴 고슴도치예요. 이제 완전히 테임이 돼가지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난리가 났어야 돼요. 막 몸으로 동글게 만들고 덤벼야 되는데, 너무나도 순한 아이거든요. 아마 제가 봤던 고슴도치 중 제일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아우, 얼굴 못난 거 봐. 얘가 너무 순한 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쁜 아이는 처음 봤어요. 제가 고슴도치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한 아이는 처음 봤어요. 주인분이 진짜 아끼고 키웠다고 들었는데, 완전 착한 아이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덤비질 않아요. 처음 만질 때만 좀 짜증내는 정도지. 얘가 기본적으로 너무 순한 아이라서 지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어쩌겠습니까? 파충류샵에 왔으면은 이제 파충류법에 따르게요. 원래는 강아지 사료만 줬던 아이인데요. 제가 이제 고슴도치 사료도 먹이고, 먹이에 약간 변화를 줄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줄 간식은 바로, 짜잔, 밀웜입니다. 네. 고슴도치는 이제 야생에서는 곤충을 많이 먹어요. 잡식성이긴 해도 거의 육식에 가까운 잡식인데요. 이게 밀웜을 제 애들한테 간식으로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원래는 겉밀웜도 많이 주는 편인데요. 저는 솔직히 겉밀웜은 싫어하고, 이제 생밀웜을 먹이로 줄 거거든요. 자, 얘 원래 먹이 안 먹었던 애인데, 밀웜? 갑자기 주인가 잘 먹네? 원래 영상 찍을 때 제가 밀웜 얘 너무 안 먹어가지고, 이제 밀웜에다가 그 뭐야, 강아지 사료 뿌려서 주려고 했는데, 잘 먹네. 자, 일단은 얘가 너무 착한 애라서 또 특별히 친해질 건 없긴 한데, 이 친구랑 친해지는 과정을 보여줄 거거든요. 자, 일단은 고슴도치랑 친해지는 방법 중첫 번째. 바로 먹이를 손으로 직접 주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먹이를 손으로 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랑 점점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밀웜 여기 있다. 아유, 이게 바보 같은 게.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밥을 주면은 사람의 이런 냄새를 보고서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밥을 주는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금방 친해질 수가 있어요. 저기, 아, 만지기 너무 징그러워서 내가 오래 못 만지겠어. 저기, 오, 잘 먹는다. 잘 먹죠? 자,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이랑 조금씩 친해지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등갈비 왔어? 고슴도치도 밥을 먹는데 저도 이제 밥을 시켰거든요. 지금 돼지갈비찜에 오고 있어요. 잘 먹죠? 이런 식으로 매일 밥을 주다 보면은 사람이랑 점점 친해져요. 애들이 이제 아 사람은 위험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 하, 더럽게 먹어가지고 손에 지금 비틀한 이게 뭐야? 아 난리를 쳐놓고 먹었네. 이 배고픈 거라면 이러고 먹진 않을 텐데 말이야. 그치? 자 일단은 너가 무신 거니까 나도 너한테 묻힐게. 자 뒤집어서 한번 밥을 줘볼게요. 진짜 친해진 애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줘도 밥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오, 오, 먹었어. 아니요, 알아, 알아, 알아. 배고프다. 먹으려고 했어. 저기, 저기. 아이고. 오, 맛있죠, 맛있죠. 자, 하나 더 먹을래? 저기. 그래. 여기. 맛있죠. 아, 기본적으로 진짜 순한 애다. 진짜 순하네. 태임이 잘했어. 근데 발톱 부절이 몇개 보인다. 아, 제 손이 개판이 나긴 했어도 고슴도치 이렇게 친해지니까 보기가 좋네요. 개인적으로 고슴도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 모프는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지금 까먹었고요. 고슴도치는 이 등에 난 가시 덕분에 보시면 지금 똥이 가시 박혀 있어요. 아, 더러워 죽겠어. 씻겨줘야겠다. 생각보다 고슴도치는 되게 청결한 생물이에요. 다만 환경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더러운 건데요. 아마 제가 환경을 제대로 못 해준 걸 거니까 뭐 환경을 새로 맞춰주도록 하고요. 이 아이는 너무 순해가지고 아마 저희 매장에서 좀 장기간 동안 키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분양을 할 건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 매장에서 잘 키우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네, 밀웜이라도 더 먹인 다음에, 실컷 먹으라고 하고서 이제 좀 이따가 풀어줘야죠. 원래 밥 먹을 때 진짜 예민한 편인데 만져도 가만히 있잖아요. 전생에 진짜 돼지 시켰더구나. 그냥 얘가 너무 순한 거다. 이렇게 순한 거 처음 봐. 얘네 수명이 짧은 이유 중 하나가 지 성질머리 때문에 그럴 거야. 얘네 그 오래 못 살거든요. 한 4살? 5살? 그 전으로 사는 걸로 아는데 아마 성질머리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얘는 한 10살 정도 살수 있을 것 같아. 얘는 고슴도치 로드야. 진짜 잘 먹는다. 그니까 말이야. 밀웜을 끝까지 안 먹고 절반만 먹은 다음에 갖다 버리는 것 같아.
아무튼 여기는 곤도치는 저희 매장에서 저희와 금방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 이것 봐봐. 이렇게 착한 곤도치가 어디 있어.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거 암컷인지 수컷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암컷이면은 짝을 맺어주고 싶으니까 한번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자, 마무리할게요. 제가 돼지 등갈비 먹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랑받아.